그래서 청정도로는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위주로 전개가 되지만, 그죠? 개정의 사막 가운데 우리 하나를 들으라면 그거는 해학이잖아요. 이 해는 우리 반야를 옮긴 겁니다. 그죠? 반야고 중국에서 반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역시 뭐라 해도 그죠? 지혜의 종교입니다. 반야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여기 오면 뭡니까? 마반야 바라밀이고, 그죠? 불광서 오면은. 그러고 우리 법회할 때 항상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반야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그죠? 모든 불교, 그죠? 특히 뭐 아비달마 불교, 예, 뭐 반야 중간 할 거 없이, 그죠? 모든 불교는 예, 통찰지, 즉 지혜, 즉 반야, 반야를 예, 위주로 하는, 예, 근본으로 하는 가르침이다. 요게, 예, 우리는 예,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헛소리 많이 한다고, 그죠? 책, 교과서 안 들어갔죠, 그죠? 책이 안 들어갔으니까, 예,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죠? 18장부터는, 예, 책을 위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아, 이거 허설을 한번 안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돼요, 그죠? 아, 그래서, 그죠? 제 18장 견청정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제 18장 견청정에서, 예, 여기서, 예, 1번, 2번 문단에서는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를 청정도론에서, 그죠? 이, 그, 뭡니까? 우리 해학의, 그죠? 통찰지, 반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일본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청정도론에서는 부따고사선님이, 그죠? 이 개정의 사막 중에 이 통찰지, 해를 근본 혹은 으뜸으로 하고 있다는 것, 예, 그것이 분명합니다. 자, 1번입니다.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을 파악함과 질문함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여기서 토양 나왔죠, 그죠? 뭐가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온처, 개근, 재연, 이 여섯 가지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 이것이 통찰지의 토양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14장에서, 14장 32번 문단이든가, 예, 거기서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 즉, 온처, 개근, 재연. 자, 이거를, 예, 토양이 되는 법들을, 예, 그, 파악함과 질문함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청정. 자, 통찰지의 뿌리는 뭐가 통찰지의 뿌리라 했습니까?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개청정과 마음청정. 우리 사막의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개학과 정학. 이것이 통찰지의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출처를 밝혀놨죠, 그죠? 14장 32원 문단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 그 가운데서 개청정이란 지극히 청정한 개목의 단속에 관한 개 등 네 가지 개를 뜻한다. 그렇죠? 우리, 뭡니까? 개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단속이라 했죠, 그죠? 그렇죠? 예, 단속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단속은, 예, 문단속입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단속하면은 뭐로 단속해야 됩니까? 두 가지 단속입니다, 그죠? 하나는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개의 항목, 개목을 통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볼 자님들은 부처님 제정해 주신 개가 뭡니까? 5개입니다. 5개. 그렇죠? 그렇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목의 단속입니다.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개의 항목을 통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어머야, 개 항목이 뭐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5개입니다. 그죠? 살도, 음망, 줄을 그만한 것. 딱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청정도론에서는 계목을 통한 단속, 계목의 단속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예, 문단속입니다. 그죠? 그, 문은 몇 개입니까? 불교에서 문은 여섯 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뭐 생각하면 돼요? 식스도 생각하면 됩니다. 아, 육문입니다. 육문. 안이, 비설, 신의. 그죠? 눈기, 코, 혀, 몸, 마음. 이거를 단속하는 것이 우리는 문단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단속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비유로는, 예, 문단속 냉장고. 단속의 핵심은, 예, 문단속. 그래서 우리가 청정도를 보면 단속은 두 가지 단속입니다. 계목을 통한 단속. 그 다음에 문단속. 그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부따고사 선생님도 계목의 단속에 관한 개 등 네 가지 개를 뜻한다. 네 가지 개는 1장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은 개의 해설에서 상시하시 설했다. 1장, 2장입니다. 그죠? 청정도론. 그니까, 마음청정이란 근접삼매를 포함한 8가지 정덕을 뜻한다. 어머야, 나 8가지 정덕 모르는데 곤란합니다. 8가지는 뭡니까? 경에 의하면 초선, 2선, 3선, 4선. 그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래서 뭡니까? 사선사처를 여기서 여덟 가지 정득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앞에 사선은 우리 색계선이라고 뒤에 사처는 무색계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경지로 보면은 무색계사선, 무색계사처.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경지로 보면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색계 제4선과 경지는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요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마음청정은 뭐냐 하면은 근접산매를 포함한 데 있습니다. 그죠? 근접산매를 포함한 8가지 정득을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미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설한 삼매의 해설에서 모든 형태와 더불어 상시하게 설했다. 우리 3장부터 13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상시하게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면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따금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 다섯 가지죠. 그죠? 이 다섯은 통찰지의 몸통이다라고, 그죠? 우리 또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설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죠? 그림으로 그죠? 매번 그렸습니다만, 그죠? 그려보면은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무에 비유하면은 이 나무의 뿌리고, 그죠? 이제 이 나무의 예, 그 토양이고, 그죠? 흙이고 아주 비옥한 토양이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나무가 이렇게 커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그죠? 뭐, 그죠? 그 꽃도 열고, 예, 열매도 열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비옥한 땅, 이 통찰지가 자라기 위한, 그죠? 통찰지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통찰지는 뭡니까?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면은 나무는 비옥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옥한 토양, 통찰지가 그죠? 투철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슨 토양이 있어야 됩니까? 자, 부처님 불교의 교학, 불교의 이론, 불교의 교학 체계인 온처, 개근, 재연, 이라는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그죠? 투철해야 됩니다. 온처, 개근, 재연.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입니다. 우리, 그죠? 14장부터 지난번까지 한 17장까지가 바로 온처, 개근, 재연, 이거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는 14장, 예, 처와 개는 15장, 건까지 그런 거, 뭐, 16장, 여는 17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청정도론에서는 온척예건재연을 통찰지의 토양으로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찰지 토양이 아무리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통찰지 토양을 아무리, 그죠? 비옥하게, 그죠? 멋지게 땅을 막 깎아놔도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통찰지가, 이제 토양이 아무리 비옥해도 예, 그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그, 코프가 없으면 카던데, 코프가 없는데 하기 서러우는 게 다르네요. 컵이라는 거죠. 구체는 컵이 없으면 못 마시잖아. 그죠. 통찰지 토양이 아무리 비옥해도 뿌리가 없으면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뿌리를 뭐라 합니까? 이 뿌리를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청정과 이제 마음청정. 마음청정은 바로 이거는 삼매와 동의어입니다. 그죠. 자, 이 두 개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청정은 1장, 2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청정 혹은 이 삼매는 무려, 그죠? 3장부터, 예, 13장까지, 그죠? 어떻게 보면 분량으로 보면 청정을 해서 제일 많은 분량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음청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죠? 통찰지 이제 몸통입니다. 그죠? 이, 그죠? 우리 그 통찰지의 이 나무의 몸통은 우리 뭡니까? 다섯 단계로, 그죠? 다섯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제일, 뭡니까? 밑둥지를 우리는 견청정이라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한자로 합시다. 그죠? 도의 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그 다음 뭡니까? 도, 비도, 직연 청정. 그죠?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이고요. 그 다음에 행도, 직연 청정. 도 따끔에 대한 직연 청정이고. 그 다음 뭡니까? 직연 청정. 이렇게 해서, 그죠? 다섯 단계로 나무가 이제 무럭무럭, 그죠? 통찰지가 무럭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뭡니까? 해탈 열반이라는, 혹은 그죠? 우리 열반과 멸진정이라는, 그죠? 이 깨달음의 결과, 과실을 맺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4장에서 나온 거를 이 18장에서 있잖아요. 견청정, 이제 오청정, 다섯 가지 청정에 들어가면서 바로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다시 한번
그 14장 32번 문단에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18장 뭡니까? 우리 견청정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상기시키고 이제 견청정부터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가운데 있잖아요. 온척의 가르침이 견청정의 예, 주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다음 다음 시간 좀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뭡니까? 이거는 12연기입니다. 그죠? 12연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12연기의 가르침은, 그죠? 그 도의 청정 있잖아요.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의 주 내용입니다. 12연기와 24가지 조건, 12연기와 24연 있잖아요. 요것이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토양을 통해서 이걸 이제 막, 그죠? 이걸 빨아 올리는 이제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견청정의 개념은 내용이 뭐냐? 견청정의 내용을, 그죠? 예, 상자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되죠. 견은 본다는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봄에 의한 청정입니다. 우리가 본다 하면 뭐겠어요? 제 입에서 지금 한, 정말 거짓말하면 5,000번쯤 떠들었죠. 그죠? 벌써, 예, 요번에만 해도 한 100번 떠들었죠. 지금 3일, 오늘 살째, 그죠? 예. 초기 불교 핵심, 상자부 불교 핵심. 뭡니까? 본다 하면 어떻게 봅니까? 예,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견청정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해체해서 복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체해서 복이, 해체해서 복이라는 것은 다 그런 근거가 충분한 이론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그죠?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체해서 봅니까? 우리는 세상을 전부 뭉쳐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뭉쳐놓고 보고, 뭉쳐놓고 보면은 거기에 다 속아버립니다. 의미 부여를 해서 속고, 뭡니까? 울고 불고, 그죠? 속된 말로 하면 뭡니까? 뭐에 속고? 사랑에 속고, 뭐에 울고? 그 이상하죠.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애 같은, 그죠?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해체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있잖아요. 우리 다른 종교 체계, 다른 사상 체계, 다른 철학 체계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을 한마디로 들으면 그건 해체입니다. 그렇게 상자부 불교는 부다가 선생님 해체죠? 앞에 나왔죠, 그죠? 17장에서 해체를 설하는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자기들 스스로가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상자부는 적통입니다. 그죠? 불교 적통입니다. 불교 적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체를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로 드러나면 뭡니까? 해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종손이 있잖아요. 종손이죠. 우리 가문의 특징을 하나로 드러라 이러면 뭡니까? 뭔가 톡 튀어나와야 되죠. 그거를 상자부 불교에서는 불교 가문의 적통에서는 해체해 두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 해체 해체, 해체 이래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 그죠? 통찰지 가운데서도 그 출발은 출발이고 맨 마지막은 전부 다는 뭐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예, 해체에 바탕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해체가 아니고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됐죠? 견은 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청정은 해체해서 보기. 여기서는 한글로 안 우기고 그죠? 견청정이긴 하는데 예. 그래서 그죠? 견청정을 저는 한글로 확 풀어 옮기 바라면 그죠? 해체해서 봄을 통한 청정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봄을 통한 청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견청정이니까 그죠? 봄. 상충계 갈 때 그 봄이 아니고 봄이 왔구나 이게 아니고 그죠? 보는 거. 보는 것을 통한 청정입니다. 그죠? 그럼 이 본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 해체를 통해서 그죠? 해체해서 봄을 통한 청정. 저는 이렇게 한번 확 풀어서 예, 옮기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뭐를, 그죠? 해체한다는 것을 뭐를 해체를 합니까? 우리가 해체는 상식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문제, 하나는 세상의 문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는 문제, 내 문제,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한 것이,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잽! 실제로는 있잖아요. 반야신경이 해체해서 보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나오죠, 그래도. 비추어 보라는, 조견 나오잖아요. 비추어 보라고. 원으로 봐도 빠샤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추어 보라는 겁니까? 해체해서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것을 해체해서 보면 어디입니까? 조견, 오옹, 개공 맞죠? 예,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그다음에 12처, 18개 다 나옵니다. 그죠, 그죠?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 문제를 해체해서 보는 이건 불교에서 오온입니다. 오온은 그래서 제가 뭡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여기 왔어도 뭡니까? 오온 나오면 어떻게 이해됩니까? 나라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했죠, 그죠? 나를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라는 것은 물질, 즉 몸뚱이,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이죠, 그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세상은 역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뭐로? 12처, 18개로 됐죠, 그죠? 12처는 18개에 포함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정노론도 그렇고 청정노론 같은 주석서문은 후대 논서에 오면은 예, 세상의 문제는 전부 18개로 환원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12처는 18개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안이비설신의 이거를 더 강조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분해를 시키나니까 18개가 된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12처 18개의 가르침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이렇게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세상을 어떻게 해서 보라는 겁니까?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왜 해체해서 봐야 됩니까? 나 이러면 뭐죠? 제일 중요한 나 하면 우리는 뭡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 그죠? 이먹고 꼬아함 그죠? Who am I? What is this?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문을 걸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것이 있게 되죠. 결론은 뭡니까? 예? 나는 누군가? 이러면 뭡니까? 어느 날 문득 뭐라 해야 됩니까? 아! 영혼이 죽지 않는 참나가 있다. 이래 됩니다. 그 뭐 굉장한 가르침입니까? 아이고 웃겨. 국민학생도 죄송합니다. 또 살살 까기가 나온다죠. 국민학생도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나란 무엇인가 확 이러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참나가 있다. 이래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굉장한 겁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해 되는데 그죠? 그럼 요거 다 이해하셨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이제 요거 이야기하다 그러든지요. 예, 견청정의 어떤 게 견청정이냐? 해체해서 보기가 견청정이다. 본다는 자체가 견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느냐? 초기 불교 입장은 해체해서 보기다. 어떻게 해체해서 보느냐? 예, 나는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그죠? 세상은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본다. 요게 우리죠 견청정의 주 내용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주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 프린트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 프린트 그 나눠드린 하루에 다 받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견청정의 요점에서입니다. 해체해서 봄을 통한 청정 요렇게 한글로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요 적을 하다가 너무 좀 어이긴가 싶어서 안 적었습니다. 견청정을 한글로 확 풀 한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 나왔네, 그죠? 한글로 확 풀어서 하면은 해체해서 봄을 통한 청정. 견청정은 봄을 통한 청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해체해서 봄을 통한 청정.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견청정의 정의 쭉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왜 본문에 있는 거를 쭉 제가 여기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18장을 11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당연히 우리가 청정노론이 뛰어난 건 뭡니까? 예, 아주 그죠? 그 뭡니까? 그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견청정 나오면 어떤 게 견청정이나 일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견청정은 정신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견청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지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 요거는 청정노론에 없습니다. 그죠? 빠티삼비다마까라는 곳에서 그죠? 이 견청정을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에서는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서 정신과 물질을 파악하는 것을 견청정이란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아비다마를 아는 겁니다. 됐죠? 아비다마가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아비다마는 아비다마에서 담마는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정의하고 이거를 관찰하는 것이 아비담마의 첫 번째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뭔가 정신물질, 열받는 얘기 안 들어갑니다, 그죠? 정신물질이라면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뭡니까? 예, 정신물질이라면 정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심, 심소. 그러니까 마음, 예, 마음,
부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심심소 물질은 색이잖아요. 그죠? 심심소 색 한글로 하면 마음 마음부수 물질. 예.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견청적이라 합니다. 됐죠? 이렇게 관찰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개념적인 거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해체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요 밑에 보기가 쭉 나옵니다만은요. 부타고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보기를 가지고 해체해서 보기를 견청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을 통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마차의 비유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마차나 술에는 여러 가지가 모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볼펜 하나 좀 해체해서 보기 하다가 그 쉬운 거를 해체해서 해갖고 조합을 보내고 하는 데 빌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걸 우리는 볼펜이라죠. 그렇죠? 그럼 볼펜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볼펜을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볼펜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체해서 보면 그죠? 뭐야, 잘 되네. 그죠? 예. 요게 볼펜입니까? 이거를 볼펜 하면 100% 또라이. 됐죠? 그죠? 요게 볼펜입니까? 100% 또라이. 요게 볼펜입니까? 100% 또라이.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예. 우체근이죠? 예. 요게 볼펜입니까?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죠? 요거는 우리 원으로 보면 요거는, 요거까지 넣어. 요거는 색, 수, 상, 요거 행, 이 많으니까, 그죠? 행, 식, 요래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해체해서 맞불이면 여기는 볼펜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볼펜이, 볼펜이 때라면 100% 또라이입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볼펜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뭉쳐놨을 때, 조합 안 해놨을 때 개념적으로 이걸 일러서 우리는 볼펜이라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차하지만은 고정불변한 마차는 없습니다. 마차는 왜? 바퀴, 굴대, 축, 그죠? 이런 거로, 이런 것이 뭉쳐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부타고사 선생님이 그죠? 여러 가지 비유로, 뭐, 여덟 가지 비유, 뭐, 네 가지 비유, 등등등 해서 그죠? 여러 가지 비유로 해체해서 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물질로 파악한다는 뭡니까? 예, 이건 해체해서 보입니다. 그죠? 나이라면 뭡니까? 그거는 집착의 대상입니다. 근데 나를 딱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그것은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엄마야, 해체해도 나는 있는데, 예. 이걸 갖고,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나는 없다. 그러고 자기 문제가 해결 다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도 좀 이따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청정 노론에서 지금 좀 있어 봅니다. 유장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이리 나옵니다. 유장한 마음, 이건 제가 이제 제식으로 살짝 한 겁니다만은, 그죠? 예. 두고, 오래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겠죠? 그죠? 예. 두고, 오래.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사마타 수행을 하고, 계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오래 그렇게 관찰하면은, 예. 우리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행도 지견 청정에 들어가면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우리, 그죠? 방간야나를 해서, 그죠? 그 무너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빡! 해체가 되는 경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해체가 딱 된다고 모든 게 해결 다 되느냐? 아닙니다. 물에 여덟 단계나 더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그죠? 유장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해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예? 해체해서 보기가, 예, 완성이 되어서, 직연청정이 완성이 되어서, 뭡니까?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라는, 그죠? 성자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 해탈 열반이라는, 예, 궁극적인, 그죠? 그 결과를 실현하게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일단 요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 노론에서는 특징과 역할과 나타남과 가까운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을 파악하는 것을 견청정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견청정은 해체해서 보기다. 이렇게 해서, 그죠? 다섯 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1, 2, 3, 4, 5. 다 합쳐보면 뭡니까? 결국은 온체계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요걸 말씀드렸죠. 그죠? 예, 요거 요약해서 보면은, 그죠? 그 2분의 1, 2, 3, 4, 5 제가 적어 놨죠. 그죠? 그 4분의 5는 있죠? 3분의 12체 있죠? 2분의 18개죠? 온체계죠? 그럼 4대와 그 밑에 4대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온체계에, 그렇죠? 온체계에 다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건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해체해서 보기는 문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그죠? 예, 유장한 마음으로 반복학습을 통해서 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엄마야, 청정도론에 반복학습 나오냐? 반복학습이란 말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청정도론이 유장한 마음이란 말이 나오냐?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유장한 마음과 반복학습이 딱 나타납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덟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등등등등 해놨습니다. 그죠? 거울로 봐야 되고 참기름, 물을 정화하는 거 등등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명상하고 마음이 잡돌이하고 이걸 파악하고 해체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정신의 법들은 감각, 접촉, 느낌, 아르마를 즉 촉수식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질의 파악이 선명한 자만 정신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물질은 거칠잖아. 그죠? 그죠? 정신 부분을 바로 들어가서, 그죠? 관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먼저, 그죠? 물질에 대한, 그죠? 파악. 그러니까 물질을 해체해서 보는 거. 우리 물질은 뭡니까? 지수, 화풍, 이런 걸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 이렇게 해체가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것이, 그죠? 능숙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적인 구조를 해체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 중생도, 인간도, 신도, 범천도 없다. 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왜 자꾸 해체해서 보라 하냐면은,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중생도 없고, 인간도 없습니다. 그런 게 되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이 금강경에 걸어 나온다면 할 말 없지요. 금강경이 뭐 이야기 하는겁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은, 예? 약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나오지요? 할 말 없지요. 저보다는 건강이 더 잘하시잖아. 그죠? 약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됐죠? 만일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그 사람은 보살 아니다. 됐죠? 예? 보살이, 다른 말은 뭡니까? 보살이 참나, 진나 대화를 찾아서 하면은 그 사람이 보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이? 보살 아니다 했는데 한국에는 99.99%가 뭡니까? 참나, 진나 대화를 찾는 게 보살이라 이래요. 엄마, 나 미쳐 폴짝 뛰겠다, 그냥. 예? 그죠?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몰라요. 금강경을 소경지로 하지 말든가, 그러면. 반야신경을 외우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온처 계제인으로 해체해서 보면 공이 드러나고, 공을 체득함으로 해서 뭡니까? 열반을 실현한다. 목적까지 총이 불개하고, 똑같아요.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이 무예 열반 이멸도지 맞죠? 제 얘기 들었습니까? 보살은 일체 중생 악의 영이 무예 열반 이멸도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일체 중생을 모두 초기 불교 근본 목적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리라. 그 사람이 진짜 보살입니다. 그럼 보살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아상, 인상, 참나, 진나 대화를 찾아서 하면 그 사람은 보살 아니고, 됐죠? 그래 돼 있어요. 초기 불교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중생도, 인간도, 신도, 범천도 없다. 예, 아상, 인상, 중생도, 수자상이 해체해서 보면 없어집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해체만 가르치면 있잖아요. 그죠? 간단 명료합니다. 과학적인 방법론하고도 너무나 맞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해체해서 보기는 경에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죠. 와지라경, 이거 제가 수십 번 한 거죠. 그죠? 예,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다. 됐죠? 금강경 또래하고 똑같습니다.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단지 괴로움이 생겨나고, 이제 단지 괴로움이 머물고 없어질 뿐.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예, 현실이 괴로움이라고. 예, 이제 이렇게 통찰하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지 있잖아요. 참나, 진나 대화를 찾았어요. 이런 이야기 아니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사리뿌따 존자도, 그죠? 그 이번은 사리뿌따 존자의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이라고 유명한 경입니다. 그래서 사리뿌따 존자죠. 마치 목재와 덩쿨과 진흙과 집으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와 허공으로 덮어서 몸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요새 과학적인 방법하고 똑같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펜 지금까지 해체해놨잖아요. 그죠? 예, 볼펜이라 집착하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해버리면 볼펜은 없습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예, 불교의 핵심은.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죠?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요 책에서, 그죠? 18장에서 부따고사 스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습적인 표현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인습적인 표현, 이 잡나 술에 집, 주먹, 루트, 군대, 도시, 나무, 이걸 뭡니까? 전부 해체해서 보면은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볼펜의 비유. 뭐요? 부타고사 선생님은 볼펜의 비유 안 했겠죠?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간추리면 볼펜의 비유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분해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볼펜 하지만은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볼펜이라는 고정한 거 없다.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 정신 물질만 있을 뿐이지. 그죠? 집이니, 뉴턴이, 뭐, 그죠? 벤이, 뭐, 뗏목이니 하는, 그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뛰어난 불자님들은, 그런 이제 뛰어났는데 아직 그 똑똑이라 그러죠. 그죠? 그 똑똑이 불자님들은요. 뭐요? 이것도 더 해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비유의 핵심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더 해체할 수 있습니다. 아비담마 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에이, 이게 더 해체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체해놨고, 그래 하면 자기가 그 똑똑입니다. 됐죠? 그죠? 자,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뭡니까? 더 해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해체할 수 있는데, 해체하면은 뭐를 밝힐 수 없다는 겁니까? 고유 성질을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죠? 물질을 더 해체하면 그죠? 뭡니까? 분자를 해체하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해체하면 전자가 되고, 전자를 더 해체하면 뭡니까? 뭐, 소립자가 되고, 뭐, 소립자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 그죠? 원자를 더 해체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C는 탄소가 C 맞죠? 네. 중학교 3학년 수준, 그죠? 아,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그죠? 탄소는 뭡니까? 더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해체할 수 있는데, 탄소를 더 해체해버리면 뭡니까? 탄소라는 고유 성질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비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더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나는 더 해체할 수 있습니다. 찰나를 해체하면 뭐라 그랬어요? 찰나보다 더 작으니까? 그죠? 그죠? 예, 아찰나. 됐죠? 그죠? 원자보다 더 작은 거를 옛날에 아원자라 그랬어요. 그죠? 찰나보다 더 작은 거는 아찰나. 됐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아찰나는 해체를 못합니까?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찰라를 해체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에, 제가 지낸 말입니다. 아찰라. 됐죠? 아찰라는 더 해체 못합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걸 더 해체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용어 쓸 필요 없어요. 아찰라. 아찰라는 더 해체하면 아찰라. 됐죠? 그런데 다 해체가 되는데 왜 찰라를 최소 단위로 했는가? 찰라를 아찰라로 해체해버리면 찰라지간에 드러내는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설명합니다. 어? 어머, 그럼 그 고유 성질 그거 알아가 뭐 하게? 에? 더 해체 보면 꽁! 이러면 되지. 에, 이제 고유 성질을 못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전부 뭡니까? 관념 노름에 빠져버립니다. 한국에서 공이라고 강조하는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관념 노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 두 가지가 또 아비담마 또 아비담마 전공으로 자꾸 들어가 버린다. 그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뭐 다음에 아비담마 할 기회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거듭 말씀드릴 것은 견청정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라는 거. 여기서 견은 봄이고 보는 것이고 그죠? 어떻게 보느냐? 예, 해체해서 보기. 그죠? 우리 초기 불교에서 그다음에 더군다나 뭡니까? 제가 정말로 해체해서 보기는 한 5천 번만 떠들었겠어요. 만 번은 떠들었겠죠. 그죠? 예, 만 번을 떠들은 그 해체해서 보기를 강조하는 데가 바로 우리죠. 그 통찰지 완성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견청정의 내용이라는 것. 이제 요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해체해서 보기가 있는 그대로 봄이라 했고요. 그다음 등등해서 그죠? 이제 결론 11번입니다. 중생이라는 인식을 극복한 뒤 미혹이 없는 경지에 확립되어 정신물질을 있는 그대로 봄을 견청정이라고 알아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는 이제 다섯 단계 중에 뭡니까? 최고 초보입니다. 초보. 됐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라는 이 관문을 통과 못하면 뭡니까? 나머지 네 가지 단계 즉 도의청정, 도비도지견청정 그죠? 그다음 행도지견청정, 지견청정이라는 더 다음 단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의 제일 그죠? 통찰지 반야를 개발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 그죠? 해체해서 보기라는 거. 됐죠? 우리 그렇기 때문이죠. 이제 이걸 반야신경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반야신경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야신경에는 해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견은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조견을 해체해서 보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거는 좀 반자신경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자신경에서는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해체해서 보기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씀 알겠죠? 해체해서 보기는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드러나는 법의 뭡니까? 공성을 강조합니다. 온처, 계제, 연의 공성을 강조합니다. 법 이전의 개념적 존재의 해체는 당연한 거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반자신경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참나, 진화, 대화를 찾아서 이게 반자신경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그죠?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면은, 그죠? 반야의 핵심을 담고 있는 반야심경이잖아요. 그 심은 핵심이죠. 그죠? 통찰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 반자신경에서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것이 불교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앉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불교가 아니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나, 진화, 대화를 해체를 해야 됩니다. 참나를 빵!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색수상 행식이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참나든 세상이든 빵!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위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안식이식, 비식설식, 신식, 의식이 나타납니다. 됐죠? 진리도 빵! 깨버리면 고집멸도, 진리는 하나 아닙니다. 고집멸도가 나타납니다. 그죠? 괴로움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빡!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12연기가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해체해서 보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뗐습니다. 한번 뗐고, 그죠?